염치가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염치가 있지. 자네 150세 부장님. 부장님. 말라깽이 김부장 실수한 거야.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다니. 두고 봐. 후회할 거야.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요. 그럼요? 노숙 씨, 저 사실은 모든 회사 그만뒀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지런하고 회사에 정직한 데다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노숙 씨, 용숙 씨! 편집 부장님! 편집 부장님! 알죠? 벌써 네 번째 지원이고 동태모를 세르비아 파레스탄 이라크 말씀해주세요. 왜 제가 떨어진 겁니까? 편집 부장님. 거기다 사람이 왜 그래? 혼정들이야. 전쟁이 그렇게 좋아? 그럼 우리 여행기사는 써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요? 설마 전공기사 안 뽑아줘서 믿었어요? 아니요. 저 배낭 여행 갈 거예요. 3명도 떠치워서. 뭐요? 거기다! 거기다! 왕자씨 이쁘다. 실수한 거야.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다니. 두고 봐. 후회할걸? 뭐? 대단히. 아, 아버지. 판단사상 재물이가 눈동아리가 무거워져 손빈이 납니다. 납니다. 펼쳐진 신분이 온다. 펼쳐진 신분 온다. 구형은 됐다. 펼쳐진 신분이 온다. 펼쳐지지.
춤추신 것 같네요. 아까 긴 생머리에 미니 스커트 입은 전지현같이 생긴 분이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찾고 계신 분인가 봐요. 방금 나갔는데? 방금 나갔다고요. 빈야마라지. 줄다리기 선수라네. 너무해 정말. 어? 아버지 너무해. 왜 그리 못 풀어주셔 안 다리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타협을 안 해. 아가씨, 우리 엄마 멋을 수 있어요? 술래지만 급해 짝퉁 아니죠? 살고 있는 집은 몇 평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번외라도 많아야 한대요. 어머나 갑자기 심장이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나봐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그냥 말없이 돌아가 주세요. 나시 거기 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마법의 점생이 너무해. 정말 세상 남자 다 저래? 이 시대 로맨스는 어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결혼은 안 해.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저희 100% 보장하는 결혼 정보에서 듀스에서 이런 경우는 단 한 것도 없었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명숙 씨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뭐야 모르죠. 참. 그렇긴 하지만 만세씨 제가 용수씨 찾아드릴 테니까 만세씨 좀 찾아줄래요? 누구요? 제 첫사랑이요. 에이 뭐하려고 굳이 다시 만나요? 첫사랑은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게 좋은 거네요.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만세씨는 첫사랑이 있어요. 약속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고객님 바로 가겠습니다. 이 여자 왜 이래? 그냥 만나면 되지. 핑계도 가지가지야. 부탁할 게 따로 있지. 내가 신문센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그런 일을 못해! 그러게 이상한데 집주인한테 옥탑방 알바지 엄마에 쫓기는 거 듣고 근데 통과하고 무슨 회사장님이라고 안 했나? 그럼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쭉 나오겠구만. 총각 내가 용숙지 찾아줄 테니까 총각도 좀 찾아줄래? 누구요? 나는 배처사. 에이 뭐 하시려고요? 아주머니 첫사랑도 아니시면서. 내 남편은 도망갔자 돈을 얼마든지 줄게. 약속해. 여보세요? 아 알겠어. 오마이갓. 첫사랑 찾아달라는 사람이 참 많기도 하네. 부탁할 게 따로 있지. 내가 흥신소냐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일은 나 안 해! 아가씨. 네? 이거니까 예사롭지 않네요. 멋져요. 아, 이거요? 악어 이빨로 만든 거예요. 제가 연말 살이 심해서 통통 집에 붙어있지 못하거든요. 아마존에서 뽑은 거예요. 무섭죠? 재수없죠? 그럼 이만! 아, 여행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신혼여행은 히말라야로 가려고요. 뭐 되게 신혼여행이 어디로 가든 나랑은 상관없지만 취미는요? 전공은요? 운동은 좀 해요?
근사한데 괜찮은데 남 죽이는 아까운데. 아, 정신 차리자. 지금 거 혼자서 잘 버텨왔잖아. 전 아직 첫사랑을 못 잊어요. 이게 바로 죽이는 아이템이네.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
외식으로 생선과 닭고기가 나온대요. 뭘 하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더 맛있대요? 닭고기는 치할 위험이 있죠. 그럼 생선이요. 피시퍼 음료는요? 물 들때요? 물은 원래 딸려 나와요. 주스나 가벼운 알코올이나 마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딸기 주스요. 스트로베리 주스 플리즈.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네, 어학을 한 달만 다니면 됩니다. 어디서 왔어요? 인도요. 인도요? 어머 저도요. 오사카에서 갈아타고 딜리로 들어갈 거예요. 저하고 같은 비행기 타겠네요. 인도는 무슨 일로? 운명을 찾으려고요. 운명은 항상 곁에 있죠.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델리에선 어딜 갈 예정인가요? 사막이요. 별똥별 보려고요? 아니요, 낙타 타려고요. 낙타 그거 생각보다 멀미가 심하다고 하던데 꼭 키 밑에 붙이고 타세요. 에이 설마요. 자이살메르로 가겠네요. 꽤 걸리겠네. 왜요? 하루만에 못 가요? 물론 비행기를 타면 가능하죠. 하지만 친구 사귀기에 기차만한 게 없지요. 마주 앉은 사람이랑 3일 내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친해질 수밖에 없지요. 인도 열차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객실과 객실 사이가 막혀 있어서 역한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는 게 정말 많네요. 가이드북 한 번만 읽으면 되는걸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웃겠지만 저 지독한 길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이라. 저 역시 거기가 목적지인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혼자 떠나온 여행. 혼자 걸어볼래요.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겠죠? 그럴까요? 손님 여러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라테는 이고 이반인도 친구들입니다. 인디아. 잊지 못할 짱짠 사람이라는 게 있다면 이곳 인디아인 거예요. 여기 자르 사레무 저기 타르타마 뭔데 협파리 출발. 세르디 컴백업 오케이? 안 오케이. 우리 쪽도 두 개 있는데 A급 B급. A급과 B급은 뭐가 다른데요? A급 나와 가까운 텐트. B급 나와 먼 텐트. 그럼 B급으로 주세요. 저 여기요. 내일 시작하는 트레킹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오랜만이네요. 두 달하고 3일 그리고 5시간 20분 만이에요.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셈이 좋아요.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트랜스퍼 비행기를 놓쳐서 3일 후에 도착했다고요. 그렇게 쳐내면 뭐해? 어디요? 오사카요. 어? 나도 오사카에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요? 아닙니다. 이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아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요. 머리를 좀 써봐요. 접근을 좀 달리 하든지. 무슨 프로가 이래? 지금 내가 놀아요? 빈 발목 치료야. 의대생 아닐까요? 아니요. 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약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홀로 인도에 갔단 말이죠. 철학자 아닐까요? 아니요. 인연이 믿지 않았어요. 인연은 더 믿지 않대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라겠죠? 영문과 아닐까요? 아니, 이미 4개국어를 했어요. 아, 이거 뭐 한양도 김성원 탁팀에 그냥 돈이나 줘요. 아, 왜 그렇게 비싸? 남자가 쫀쫀하게 빨리 어서 빨리 줘요. 벌써 일주일째인데 실마리도 보이질 않으니. 7년이 답답하게 실수하기도 했어요. 그러게 운명은 무슨? 뭐라고요? 능력 없는 게 네 탓인가? 뭐라고요? 그렇게 절실했으면 놓치긴 왜 놓쳐? 이것 보세요, 오말섭 씨. 지금 하는 일마다 헛짚고 계신 건 알고 계세요? 이것 보세요, 원하라 씨. 저는요, 처음 계약금 내실 때 말씀드렸어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빠른 시일 안에 찾을 수 있다. 똘라 이름 하나 알려주고선. 그럼 페이스북 같은 데서 찾을 수 있으면 돈 내고 왜 이런 데 오겠어요? 첫사랑 맞긴 한 겁니까? 꿈속에서 본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진짜 보잡보사니까. 저기 네,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입니다. 선배. 뭐? 공항에 기록이 남아있었어? 그래. 알지? 남궁. 그래, 고마워. 내가 크게 한 떡 쏠게. 예전에 노호동에 살았대요. 찾았대요? 저도 같이 가요. 그러시든지. 네, 대령님, 나라 씨가 일을 안 하고.
죄송한데 제가 찾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게 나 텐데. 저만입니까? 라디오에서 듣는 순간 전 알았어요. 당신 제 운명이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피하지 마요. 나 똑바로 가야 돼. 왜 이러세요? 저기요. 빨리 네? 기다렸지? 예. 당신 둘? 맞아요. 우리 여자친구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혼나야겠어. 애니 잠깐만 그냥 말을 했어야지 이 자식아. 어? 난 상처받지 않아. 난 쿨한 여자니까 난 그래. 이제 저는 못 있겠어요. 나 갈래요. 나라씨. 나라씨. 고객이라 꼭 성공하고 싶었는데 자기 일인에도 이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맙시다.
이기적이고 꿈속에 살죠. 아무도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는 지금이 난 좋아요. 어디서 무지하나? 제발 저를 어린이 치고 말아요. 왜? 귀엽니? 겁나냐? 그만! 내 좀 내버려둬요! 난 두려운 거 없어요! 사람? 그런 흔한 일에 나 겁나지 않아요. 그래요. 변하는 게 무서워요. 그저 아이처럼 좋아했는데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마음이 식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슬퍼요. 상처받기 싫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만 싶어요. 다치기 싫어. 상처받기 난 싫어. 나라 씨, 상처는 추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즐기라고 했잖아요. 한 발짝 뒤에서 걷다가 흔들리면 잡아주고 넘어지면 업어주고. 자네가 바람 피우는 건가? 저 안에 있는 여자랑?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왜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려고요. 뭐 말을 하는 건지만. 결혼했어라, 결혼했어라. 아, 이거 참, 내가 왜 이러지? 어?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서요. 어땠어요? 뭐 그냥 그런 거죠. 인생이 뭐 있나?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바랬던 일일 텐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절실한 단순함은요, 한 번에 한 군데씩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생기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서 아파했어요. 그것도 아주 다양한 병을. 지금 후회하나요? 그 사람을 못 잊은 거? 못 잊는다고 체면을 건 거? 그도 아니면 다시 만난 거? 전부 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갔던 그 바나 가죠. 근데 그 사람 어땠어요? 벌써 대머리 됐던데요? 대머리요? 얼른 가요. 나라씨, 같이 가요. 빨리 와요.